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백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백권의 책 일당백 47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47번째 책은 소소생이란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 양반이 쓴 금병매 저희가 읽고 있고요. 이제 2부에서는 금병매 무려 400페이지짜리 5권 되는 책, 요 책의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병매 일단 주인공 서문경과 반금년.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등장을 화려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제1회를 보면 네. 제1회는 딱 이제 교훈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나와요.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네 개가 뭐냐. 술, 여색, 재물, 고집스러운 성격. 요 네 가지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무섭고 위험한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여색. 여색과 재물이다. 여색과 재물.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왜 무서우냐? 재물이 없어 봐라. 너가 아무리 고고한 삶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재물이 없어 가지고 처자식이 굶고 굶어서 배가 고프다고 울고 너는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너를 인정 안 해주고 자 그럴 때 너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너가 좋다고 하더라도 돈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등을 돌린다. 그런 염량 태태를 견뎌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진짜 돈이 무섭다. 재물이 무섭다. 그리고 또 근데 이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또 뭐냐? 여색이다. 그 한순간의 짜릿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망각을 하게 된다. 거지. 친구의 의리도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간 세상에 큰 어떤 범죄라든지 불행의 대부분의 근본 원인은 치정. 참 어지러운 이성간의 어지러운 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치정이야말로 이 만화의 근원 아닙니까? 만복의 근원이 아니라 만 가지 화의 근원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들을 딱 명심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배경은 네. 중국의 산동성 청하연의 시작이 되거든요. 네. 산동이라는 건 뭐 우리 아시잖아요. 바로 우리 산동하고 인천하고 가장 가깝죠. 짜장면이 만들어진 사람도 산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주로 인천에서 화교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었다. 산동 반점. 그렇죠. 바로 그 산동. 지금 한창 말 많은 판빙빙. 판빙빙에. 어떻게 됐어요 그분. 산동성 칭따오. 칭따오 출신이죠. 칭따오 맹추. 아, 판빙빙이? 네. 근데 지금 판빙빙도 그냥 어리무중이죠. 네.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 중국. 뭐 남북한도 예전에 그랬죠. 그래요? 네. 여배우들도 네. 여러 죽었어요. 진짜? 실종된 사람 많죠. 제일 유명한 사건 그 있잖아요. 네, 윤영실, 모델 윤영실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모르잖아요. 실종되고 나서 80년대. 아니 근데 왜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응해주지 않아서 자신들의 요구를? 그건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응했는데 그 이야기가 새 나갈 것 같은 분위기면 또 바로. 그래서 뭐 일설에 루머 같은 거긴 하지만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죠? 그 양반이 살던 데가. 왜 누구? 아, 사는 곳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건 그냥 뭐 썰입니다. 이제 전모 씨가 가면 아파트 거의 이제 싹 소개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싹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조용해지고 딱 들어갔다 이제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 그게 가능해? 뭐 가능했겠죠 그 시절에는. 진짜?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사라졌는데 집 정리 같은 것도 깨끗하게 다 돼 있고 어디로 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서 같은 것도 전혀 없고 혹시 뭐 스스로 했다면 그런 유서 같은 것도 전혀 안 밝혀져 있고 그다음에 경찰들도 이걸 자꾸 쉬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려고 됐다. 안 하고. 그리고 그 굉장히 뭐 유명인이기 때문에 뉴스에도 막 나와야 되는데 네. 작게 그냥 뭐 이렇게 토막 기사 정도만 하고. 저 요게 조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언니가 바로 신성욱 감독의 부인이었던 오스미였잖아요. 그 오스미 씨도 결국 하와이에서 결국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 자매가 다 참 결말이 참 그렇죠. 굉장히 그 서구적으로 생겼던 그분이.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분이었고 또 뭐 TBS 아나운서인가도 뭐 실종돼서 그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 80년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나 조심해야겠다 이제 나도.
넌 안심해요. 됩니다. 하여튼 뭐 그래. 네, 그 산동성에서 저와연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서문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이제 성이 서문이고 경인데 인물 묘사를 보면 어릴 때부터 성격이 강하고 한마디 교활한 성격이다. 서문경은 네. 그리고 아주 이제 주먹도 잘 쓰고 뭐 노름도 좋아하고 온갖 부하방탕한 생활을 다 한다. 도박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약재상을 했거든요. 어떤 약을 파는 어떤 한약재 이런 거 다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하면서 이 관리들을 잘 구워 삼는 거예요. 뇌물도 잘 주고 관리들 향응 접대도 잘하고 그러니까 관가에 대한 네트워크도 좋은 로비스트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도 좀 있고 일종의 한량 건달 겸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지역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나이는 젊고 벌써 뭐 이 소설 시작할 때부터 집에 첩이 본처가 이제 있었는데 본처가 죽고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새로 데리고 온 오월랑이라고 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술집에 있다가 데리고 온 이소화라고 노래 부르던 기생을 데리고 오고 또 그 다른 술집에 청도에 있던 또 기생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벌써 첩이 두 명 있어요. 1처, 2첩 이렇게 있었는데 뭐 워낙 이 사람은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특히나 기생도 좋아하고 첩도 많이 있지만 또 맨날 술집 같은 데 가서 이제 기생도 좋아하면서 또 좋아하는 게 그렇게 남의 여자를 좋아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심리일까? 그 심리를 내가 정확히는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근데 충분히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트럼프하고 비슷하죠, 뭐. 그 트럼프가 그 온갖 그 포르노 배우도 이번에 책을 낸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친구 부인들을 하고 좋은 시간 가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업무를 꾸며가지고 네, 그 책에 짧게 말씀드리면 봐봐 흔히 얘기하는 권력욕 같은 건가? 임자 있는 여자라고 쳐요. 근데 이미 임자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미모나 네. 이런 게 검증이 된 거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솔로로 싱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검증된 사람을 또 몰래 이렇게 탐하는 게 스릴 있습니까? 본성이에요. 네. 갑자기 본성으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원래 그렇다는데. 그 서문경이 그렇게 이제 동네 이제 패그리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게 한마디로 막 온갖 막 향락과 욕망이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네. 그 의형제를 맺어요. 10명의 자기 다른 패그리들을 모아가지고 그 나이가 자기가 좀 떨어지니까 뭐 마청은 나이 많은 분이 하셔야죠 하는데 그 패그리들 그런 이야기하죠. 아니 여기 마청이 나이가 어디 있냐고 돈과 세력이 있어야지 마청이 되지. 그 당신이 당연히 형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뭐 도원결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쩌고 뭐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지금 바람에 다 쓸려가는 맹세지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또 한 이제 중요한 캐릭터가 바로 방금년이죠. 네. 이 방금년은 본래 재봉장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바로 6살인가 왕초든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 집에 팔려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글도 좀 배우지만 여러 가지 사람을 접대하는 법, 노래 부르는 법, 뭐 온갖 어떤 흔히 말하는 예술 교육을, 아트 교육을 다 배우는 거죠. 그런데 왕초든이 갑자기 또 죽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또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15세 이제 방금년을 장대인이라고 아주 부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집에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릴 때부터 이런 소녀 인신매매가 이 시대에 광범위했다. 이 시대 배경은 송나라 네네. 12세기 초반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명나라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배경을 바로 명나라 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나라가 한 200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2, 300년 전이다 말하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방금년도 이렇게 장대인 집에 팔려가가지고 이제 그 장대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 부인과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 자식이 없으니까 뭔가 좀 자기도 후사도 보고 싶고 네. 좀 돈도 많이 모았으니까 뭔가 욕망을 즐기고 싶은데 이 부인이 호랑이 부인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한테 너무너무 재미없다 이러니까 부인이 그러면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애 두 명은 내가 하녀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먼저 왔는데 이 방금년이 갈수록 인물이 뛰어나니까 장대인이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없는 틈에 방금년을 덮치는 거죠. 그래서 방금년이 이제 장대인의 일종의 첩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부인이 그걸 알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방금년을 구타를 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 장대인이 도저히 이대로 뒀다가는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 적당한 사람한테 이 시집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즐기면 되겠다.
해서 바로 자기 집 행당방에 공짜로 살고 있던 호떡 장수 무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라는 사람은 뭐 말 그대로 호떡을 파는데 아주 키도 작고 얼굴이 볼품 없어가지고 얘한테 시집을 보내게 하고 얘 없을 때 내가 즐기면 되지 않느냐 그 계산을 한 거죠. 아 취미라네. 그렇죠. 그리고 무대는 이제 그때 전처와 사별하고 예, 영아라는 딸하고 같이 있었는데 뭐 무대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힘도 이걸 없는데. 네,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봐주는 거죠. 장대인이 어느 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감님이 결국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저 세상으로 성천하시게 되고. 어 진짜? 그러니까 그 만화님은 이제 바로 쫓아내버리는 거죠. 둘을 쫓아내니까 둘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방금년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기가 빨려서. 네, 워낙 이제 늙은 나이에 하시다 보니 욕심 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방금년은 나왔는데 무대가 생활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금년이 그날 갖고 있던 금비녀를 팔아가지고 집 한 칸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호떡 장사를 하는데 방금년은 속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무대도 이게 제대로 반미를 못 해주고. 그래. 돈벌이도 심지어 그것도 못해? 네.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밤이도 못해주고 예전에 장대인도 사실은 할아버지가 돼갖고 사실은 재미가 없었고 이 사람은 너무나 몸이 뜨거운 피가 뜨거운 사람인데 이게 지금 뭔가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부부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무대가 동생 무송을 해오하게 된 거예요. 그 무송은 호랑이를 맨손으로 떼어잡았는데 무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하연 현감이 네. 당신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네 포도대장으로 스카우트 하겠다. 그래서 왔는데 호떡장수 무대가 지나가다가 우리 동생 얘기 있네 해가지고 만났는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포도대장 오게 됐다. 그러면 어디서 잘 거냐. 어디서 방을 어디 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있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무송이랑 또 이 방금년이 이제 잘 맞겠군요. 가만 냅두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방금년은 지금 욕구 불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꾸미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하니까 이 나를 남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요즘 말로 치면 연예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명나라 때 욕망을 긍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욕망을 긍정하는데 이 욕망은 남자에게만 허용된 거죠. 여자에게는 욕망이 허용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도 사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방금년이 정말 방금년도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무송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기는 그 당시가 그렇게 가족 관계라는 개념이 그렇게 떠돌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나고 이러니까 뭘 그렇게 인정을 했겠습니까? 시동생 무슨 시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속으로. 그래서 이제 무송이 너무나 체격도 좋고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나오고 그러니까 무송 같은 경우는 뭐 우리로 치면 요즘 예전에 잘 나갔던 이대근 캐릭터 그런 캐릭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말 때 그런 캐릭터. 자, 그런데 방금년이 너무 유혹하고 싶은데 무송은 자기 형님하고 어리를 생각해서 안 넘어가? 시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바위 덩어리에 침을 놓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로 이건 안 들어가는 거 다 부러지고 그래도 이제 방금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가 원하는 욕망은 달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눈 오는 날을 고른 거예요. 이거는 눈이 오는 날. 이거는 눈 오는 날 이 눈이 올 때 술 한잔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 보고는 떡 다 팔릴 때까지 절대 들어오지 마. 하필 또 떡을 팔아. 아, 왜? 호떡 장사. 호떡. 호떡. 뭐 구운 떡. 호떡. 그래서 이제 불쌍하다 남편. 네. 술하고 고기 한 줄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까? 무대가 올까? 무송이 올까? 이거는 오늘은 운명이야 했는데 역시 남편은 자기가 미리 떡 다 팔릴까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밤 늦게나 돼야 올 거다. 그러니까 퇴근한 사람이 결국 저 멀리서 누가 자박자박 걸어오는데 결국 무송이 나타난 거죠. 이건 신의 승리다 해가지고 이제 무송한테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차라는 것은 풍류를 자아낸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분위기를 조성할 때 차를 먼저 한 잔 마시고 술이라는 것은 바로 남녀간의 상렬지사를 만드는 뚜쟁이다. 중매쟁이다. 술이야말로 가장 좋은 중매인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술 한 잔을 먹고 이 방금년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슬쩍 이제 한번 장난치듯이 어깨도 한번 두드려봤다가 가슴도 한번 두드려봤다가 결국 나중에 허벅지까지 손이 갔는데 무송이 바로 그냥 벌컥 이제 그 하는 거예요. 형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년이 또 아주 재기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순발력이.
아니 난 장난으로 했는데 이걸 진담으로 받아들이냐고.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장난으로 했는데 진국으로 받아들이냐. 어이 당신 이상한 사람이네. 야 요거는 진짜 시대를 관통하네. 그래 지금도 그러잖아. 이 똑같은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머쓱해지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무송은 난 지금 바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자기 부하들 불러가지고 바로 짐을 챙겨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무대가 들어오다가 무송이 만났어. 짐을 가지고 나가고 형님 자세한 사정은 말씀 못 드리겠고 저는 오늘부터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니까. 방금 전대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당신 시동생이란 당신 동생이란 인간이 나를 유혹하고 저렇게 했다. 아, 똑같아. 그렇네. 어쩜 이렇게 스토리가. 그래서 아니 우리 무송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네. 근데 이제 특히 조승기의 방금 전을 보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몸이 뜨거워졌잖아요. 방금 전이. 그날따라 무대와 밤을 보내는데 이 무대도 묘한 질투심과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모처럼 이제 재구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 뭔가 이런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있어. 건가 직감한 건가 보다. 근데 참 말이 재밌더라고. 이 낙화와 유수로하고 이렇게 책에 나오는데 낙화는 흐르는 물을 따를 뜻이 있는데 흐르는 물은 낙화를 무정하게 저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화는 방금년이죠. 방금년. 유수는 무송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춘 남녀를 낙화 유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수 흐르는 물이 남자고 낙화는 여자다. 그래서 물이 흘러줘야지 이제 낙화가 싫어서 나를 수 있는데 물이 거절해버리면 낙화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네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여,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결국 이래서 무송이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좀 냉랭하게 됐는데 무송이 장기 출장을 떠나게 돼요. 청하 현감이 업무 지시를 내려가지고 뭐 뇌물을 중앙에 갖다 바치라 했는데 이게 무송 같은 아주 뛰어난 장사가 호의를 해야 되니까 아주 장기 출장 가게 되고 일은 이제 이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년이 결국 이제 뭐 무송도 떠나고 남편도 재미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집 앞에 발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 발 같은 거. 네. 이 발을 한 번씩 이렇게 딱 치고 올렸다가 딱 사람들 앞에 바라보는 게 길거리 남자들을. 아. 어깨 화장을 하고 옷을 다듬고 나를 좀 봐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낙인데 무송이 다시는 떠나기 전에 무대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형수님한테 절대 그런 거 제대로 못 시키게 해라. 내가 없을 때 분명히 다른 남자를 꼬드길 수 있으니까 발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하게 해라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발을 대나무 발을 이렇게 장대로 긋고 하다가 이 장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풍류나마의 머리에 맞게 된 거예요. 그 풍류나마가 바로 서문경. 서문경이 이걸 보고 너무 흥미진진한데 이거는 그 너무나 남장 스토리보다 맞고 나서 아야이가 보는데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딱 서문경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조건 꽂혀요. 무조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옆집이 이제 무대가 사는 집 방금 전 사는 옆집이 왕노파 가는 찻집이 있어요. 그 찻집에 가서 이 왕노파가 뚜쟁이로 유명하거든요. 사람들 연계라고 좀 음험한 역할인데 저 누구냐 물어보니까 쫙 이제 설을 푸는 거죠. 이렇다 무대에 쳐고 저거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금방 데려올 수 있는 거야. 네 꽂힌 거죠. 그런데 이제 딱 왕노파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남의 부인을 탐하지 마라. 아니죠. 간통을 하려면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간통의 조건을 딱 이야기하는 거죠. 뭐야 간통? 첫 번째는 그 얼굴이 반반해야 된다. 한마디로 잘 생겨야 된다. 당신이 바람 피려면 남자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호남아야 된다. 두 번째 당신의 하체가 실해야 된다. 정영진 씨 열심히 적고 계시죠? 네. 일단 두 개 합격. 세 번째 돈이 넉넉해야 된다. 아낌없이 선물 공세를 해야 된다. 탈락.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좀 재밌어요. 피부가 탱탱하면서 부드러워야 된다. 왜? 근데 이 말은 외유내강의 느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줘야 된다. 하얀 피부에가 부드러운 느낌을 줘야지 여자들이 호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성격은 내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니까 내부는 강해야 된다. 외유내강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냐? 시간이 많아야 된다. 한가해야 된다. 요 다섯 가지가 있어야지 바람을 필 수가 있다. 시간이 없네 요즘 그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오늘도 밤 11시까지.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정영진 씨.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빠지면 바람 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거 진짜 지금이랑도 똑같다.
변치 않는. 네. 근데 이거 그 찻집에서 얘기했다고요? 왕노파가 들려주는 거죠. 서문경 나리는 이런 조건에 맞습니까? 서문 대인은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맞지. 맞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작을 하겠다. 이 왕노파 나쁜 깨를 짓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도와주네. 준다. 돈을 주니까. 서문경이 상사가 되면 돈을 많이 주겠네 이러니까. 그래서 꾀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 보고 내 수의를 지어달라라고 해가 찻집에 꼬시겠다. 그럼 찻집 와서 매일 일을 할 때 나리가 들쪽 오면 내가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네. 그래서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 좋은 분이 있는데 아유 여기 좋은 분이 있는데 우리 차나 한 잔 같이 할까요? 그때 마셨던 차가 바로 1킬로 커피였습니다. 사랑을 이어주는 큐피드의 화살이네요. 이렇게 1킬로 커피가 뭐 개인분들도 많이 사십니다만 은근히 또 찻집 그러니까 커피숍에서도 많이 이걸 도매로 삽니다. 왜냐하면 원두가 그만큼도 좋고 이 원두를 쓰다 보면 손님들이 단골이 돼요. 그래서 1킬로 커피 커피숍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내가 매입하는 원두가 조금 반응이 좀 별로다 싶으면 1킬로 네. 커피에 주문하시면 또 도매 거래도 많이 하시니까 1킬로 커피는 세계 최고의 원두들만 우리 사장님이 골라서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의 커피숍으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1킬로 커피 어디서 주문하면 됩니까? 네. 오늘 안 틀려야지. www.숫자1coffe.com 넌 하지 마. 어, 틀려 또 틀렸어? 1 다음에 kg 1킬로잖아. 1킬로그램. 아, 네. 네. www.숫자1kgcoffe.co.kr로 들어가시거나 네. 포털 사이트에서 1킬로 커피라고 검색하시면 네. 됩니다. 아니면 저희 그 1당백 팟캐스트 1당백에 또 링크도 저희가 걸어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혹시라도 드시면서 아 뭐 물어보실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배송이 언제쯤 오나 궁금하신다. 네. 그러면 이제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고객센터는 몇 번입니까? 네, 1661-5433 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1661-5433. 일단 뭐 1킬로 커피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다양한 네.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커피 저 커피 한번 맛들 보시고.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또 일당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킬로 커피 사랑을 이어주는 여러분의 오작교가 분명히 불륜이잖아. 아니 여기만 그렇지. 예, 그래서 그 찻집에서 네. 예, 알려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찻집에서 만나요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둘이 뭐 바로 눈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방금 전도 지금 딱 성경을 보니까 장대인이라든지 무대에게 느끼지 못한 남성의 향기를 맡은 거죠. 선수끼리 또 알아봤네. 그렇죠. 선수끼리 알아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술을 한잔 하자 해가지고 왕노파가 술상을 차리는데 왕노파가 술도 많이 남았는데 아 술이 떨어졌네 하면서 술을 사러 나가요. 자리 비워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이 서문경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히나 이 발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그 신은 전종한 신발이. 그래서 젓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을 줍는 척 하면서 발을 만져요. 발을 보려고? 발을 만졌어요. 근데 발을 만져요. 그 당시 풍속은 어떠냐면 남자가 여자의 발을 만질 때 여자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 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치. 바로 그냥 뭐 하면서 오히려 방금 전이 세게 나가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날이 우리가 그냥 오늘 한 몸이 됩시다. 돼버린 거예요. 바로 거기서 즉석에서 그 찻집에서 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우 서문경이 자 그럼 정표를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남자들도 이제 비녀를 하고 있으니까 머리를 아 그래요? 네 자기 금비녀를 자기 꽂고 있던 거를 이제 주는 거죠. 방금 년에 방금 년은 뭘 주냐? 손수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예물 교환, 예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왕노파는 딱 들어오자마자 딱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벌써 만리장성을 사하셨네. 되고 계속 오세요. 제가 이제 충분히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모텔 주인이네. 그렇죠. 대시를 해주겠다. 네. 근데 뭐 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이미 알 사람 다 알게 되는데 무대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에 과일 행상하는 아이가 있어요. 웅가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서문경이 한 번씩 과일을 잘 팔아주거든요. 그래서 아이, 서문경 나리가 어디 계시나 과일 좀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노파 찻집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지금 서문경은 맨날 지금 왕노파 찻집에 가 있어. 거기서 지금 재미 보고 있다.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더 팔 게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갔는데 왕노파한테 어이 날이 오셨냐 하다가 시비 붙은 거예요. 애하고? 애하고 노파하고. 네. 노파한테 아이고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어? 나도 좀 과일 좀 더 팔자 이러니까 노파가 서로 나눠 먹기 하기 싫은 거지. 그렇죠. 노파가 어디서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래서 시비를 붙다가 왕노파 열받아가지고 얘 과일 광주리에 있던 과일들 다 내던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가가 앙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무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 우와. 제정신을 못하니까 술 한잔 사줘요. 우와. 술 한잔 사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지금 방금 전하고 선문경하고 응응을 한다는데 지금 뭘 하냐고 당신은 설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현장을 한번 덮치자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이제 닦고 덮치기로 하고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운가가 먼저 시비를 이제 둘이 방금 전과 선문경 있을 때 시비를 노파하고 붙어가지고 노파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와중에 당신이 현장을 덮쳐라. 네. 자 그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무대가 힘이 약하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막 이제 잠그고 막고 있는 거죠. 서문경이? 네. 아니 서문경이 그러니까 서문경이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서문경은 아 뜨거라 해가지고 침대에 숨고 방금 전에 막는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방금 전에 갑자기 열이 받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왜 자기가 문을 막고 남자는 저렇게 숨어있냐 해가지고 우리 남편 힘도 약해. 그러니까 당신이 막고 그냥 한 대 패고 달아나라고. 그래서 서문경이 아 그렇구나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옷 좀 입으려고 이렇게 침대 속에 숨어있었던 거지. 숨은 게 아니라 그냥 옷을 입으려고. 그래서 문을 열고 바로 문을 여니까 갑자기 힘을 쓰고 있다가 무대가 넘어질 거 아닙니까? 넘어진 무대 이제 면상에다가 주먹을 날리고 그 무대가 이제 코피를 쏟았지만 무대가 계속 바지 가랑이 잡고 안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선문경도 무술을 좀 한 사람이거든요. 발로 명치를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이게 완전 급소를 맞아가지고 그 코로 입으로 피를 속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문경은 준행랑을 놓고 근데 이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사람이 그 크게 다쳐가 피를 놓으니까 집을 옮겼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잘 안 낫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가슴 아리가 돼버려가지고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해서 둘은 만나고 둘은 병든 남편을 두고 방금 전에 계속 단장하고 처벌 받아야 되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무대가 한마디 하는 거죠. 방금 전은 사실 이혼하겠다는 서류를 써달라고 해요 위원장은. 왜냐면 그 당시에 또 이게 좀 문제가 그때 남자만 이혼이란 게 있었어요? 있는데 남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여자는 요구할 수 없어? 없죠. 여자는 오히려 남자가 팔아버리면 돼요. 돈을 주고 팔 수도 있고 이러니까 부인도. 그러니까 이게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대에는 우리 동생 돌아오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니까 실제 좀 그렇잖아요. 선문경은 이제 붙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출장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아 동생. 돌아오면 이거 무대가 말 다 해버리면 난리가 날 건데 무통이 호랑이도 때려잡는데 지금 포도대장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가지. 도망 못 가죠. 왜냐하면 서문경은 거기에 약재상하고 아. 자기 첩도 몇 명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이혼도 안 해줘. 그렇다고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무대가 죽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서문경하고 둘이가 공모를 하는 거죠. 독살을 하자. 왕노파도 협조를 해주겠다. 결국 우리 같은 배를 타자. 그래서 특히 약재상을 하고 있잖아요. 독약을. 네, 서문경이 바로 비상. 비상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방금 전이 아이고 몸에 좋은 약이라고 딱 먹이요. 근데 아 너무 쓴데 아 몸에 좋으니까 쓰지. 먹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프잖아요. 이제 막 이거 아닌 것 같아 아프니까 이불 있잖아요. 이불을 가지고 덮어버려. 무대를 눌러버려. 덮어가지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살인이죠. 결국 보니까 이제 무대가 온몸으로 이제 피를 다 솟고 누가 봐도 이거는 독살을 할 때 다 피 솟으니까 방금 전에 침착하게 다 닦고 피 나온 거 다 닦고 딱 시신을 수습하고 곡을 하는 게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죽었다. 영아야 이리 와봐라. 그 딸이 있잖아요. 무대에 전처서 영아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나는 이제 내 팔자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우리 조선에도 그렇지만 금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이게 독살 당했는지 타살 당했는지 와야 되잖아요. 서문경이 관청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잖아요. 금시간 올 때 미리 좀 아유 술이나 한잔 하시자 해가지고 뇌물을 듬뿍 안기는 거죠. 금시간이 딱 와보니까 이 독살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독살. 내가 지금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독살이다 하면 또 문제는 서문경이 돈을 거래한 게 드러나고 또 문제는 서문경이 현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청에 영향력이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내가 오히려 다친다. 이왕 돈도 받았고 그냥 덮자 이래 됐는데 문제는 무송이 돌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시신은 어떻게 할 거냐. 장례를 뭐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화장할 거다. 아 그럼 빨리 빨리 이제 소견서를 써주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부자부자 화장을 해버리는 거죠. 무송은 이제 아직 안 돌아오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방금녀는 그러면 이제 상이 끝나고 나면 나를 이제 데려가 달라 하는데 안 데려간다 이제. 아니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서문경 집에 자기 또 처가 하나 있었는데 술집에 있던 청주 출신의 타기제라는 세 번째 첩이 몸이 그때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니까 일이 좀 걸리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상복을 입은 방금년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서문경은. 근데 또 재밌는 게 방금년은 반드시 남편의 위패가 있는 데서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 진짜? 그 서문경은 좀 그래서 저 건너방에 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방금년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아니 당당하게 아니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불태워져서 영혼이 어디 있느냐 다 끝났다. 그러니까 참 방금년은 현대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세가 있다, 윤회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우리가 그런 죄짓는 죄를 좀 의식을 하게 되고 좀 이런 게 하는데 이미 방금년에게서는 그게 다 사라진 거죠. 이미 이 남편을 독살하고 이러면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죠. 나는 내 욕망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하는데 서문경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일을 하다가 무대가 나타났어. 무대의 귀신이 갑자기 쪼그라들어가지고 아, 심약한 남자들 무대가 도망을 치는 거죠. 방금년이 정말 비웃는 거죠. 네. 아유 산의 대장부가 고작 그밖에 안 되냐. 방금년은 뭐 그런 거죠. 뭐 쾌락을 탐하다 보면 생사를 상관 안 하는 거죠. 뭐 내가 이게 전세 욕망은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다 넘기게 하니까. 일단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꼭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있다가 서문경은 오단이 잘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년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문경은 이제 일이 많은 거죠 지금. 갈등의 시작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은 안 합니다. 그 대신 서문경은 항상 이 보면 동시다발적인 걸 좋아해요. 이렇게 지금 방금년 방금년 해야 되는데 또 이야기를 포목점에 자기 거래하던 양씨 미망인이 있는데 그 양씨가 최근에 강도를 만나가 비명행사를 했다는 거죠. 남편까지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기제가 죽고 나니까 그 첩을 다시 이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 매파가 와서 그 맹홍루가 돈이 많다. 현금이 현금왕이다. 그 당시 침대를 해오는 게 아주 큰 그거였나 봐요. 아주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고 땡 잡는 거다. 그러니까 아 괜찮네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맹홍루를 세 번째 첩으로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홍루라는 이름을 나중에 붙이는 게 옥루가 옥으로 만든 누각이거든요. 옥으로 만든 누각 뭐냐면 당신은 가슴이 참 이쁜데 가슴에 특히 또 이 옥으로 만든 폐물을 차는 걸 좋아한다. 액세서리를. 그럴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맹홍루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먼저 데리고 와요. 또 그 와중에 또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와중에 딸의 그 하녀가 있었거든요. 그 양설아라고 또 걔를 또 네 번째 첩으로 하고 막상 방금년이 올 때는 안 데려와요. 아니 다섯 번째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방금년 세 번째 들어갈 거로 생각했는데 다섯 번째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빡치지.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자매다 이거 자매다. 자매 같은 예, 첩들끼리 자매다. 정처가 오올랑 1처 그리고 방금년 들어가면서 1처 4첩 이렇게 된 거예요. 첫첩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이게 서열이 딱 정해져요. 큰 언니 쫙 정해지는 거예요. 동생. 언니 동생과 서로 사이가 되게 좋아요. 사이가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근데 문제는 손문경이 방금년을 다섯째 만임으로 앉힌 다음부터 방금년 방에만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나머지 첩들이 이게 갈등의 소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의식을 한번 치르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당시 명나라에 중국 성풍속사에 보면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지가격언이라 해가지고. 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한 첩에게만 사랑을 자꾸 많이 주면 집안에 분란이 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일을 못하게 된다. 가만사성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 첩이 들어오면 신고식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신고식의 형식이 바로 이제 지가격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방금년을 그렇게 하자. 신고식하자.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원 이제 금병면 안 나오고 조성기 소설 방금년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꼭 여긴 팩트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새로 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부인들하고 잠자리를 쫙 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첩이. 첩이 기존 부인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 서문경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일 첫 부인이 오올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그러면 방금년이 딱 옆에서 둘이가 이제 잠자리를 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전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랑하고 이제 하는데 올랑은 정처잖아요. 기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막 다 그냥 막 목석처럼 딱 그냥 하면서 방금전이 속으로 에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간 근데,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스를 오히려 제공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걸 하면서 특별한 방종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규칙 위반이다 이거죠. 딱 그냥 우리가 특별한 걸 쓰면 안 되고 딱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이렇게만 앞으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불문율을 만드는 거죠. 그 서로 반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지금 개인기 들어가죠. 개인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기술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말한 이교화가 하는데 그 이교화는 이제 흔히 말하는 노래를 부르던 기생이었거든요. 그 이교화를 보면서는 방금 전에 딱 보면서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뭐 내가 몇 가지 배울 건 있는데 아직 수준이 좀 떨어지구만 네. 이렇게 봐요. 세 번째 부인이 맹옥누인데 나중에 방금 전하고 많이 친해지거든요. 그 맹옥누를 보면서 좀 약간 감탄하는 거죠. 맹옥누는 좀 내가 배워야 될 게 있다. 배워야 될 게 있고 자기가 방금 전이 오히려 이런 이야기하고 지켜보다가 자기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저도 같이 올라가면 안 될까요? 그럼 서문경은 완전 땡큐지. 맹옥누가 동생 그거는 반칙일 때 아니, 무조건 1대1로만 여기는? 아 일단 네, 신고식 할 때는 신고식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한여 출신의 손수라인데 손수라 보면서는 이제 정말 자꾸 볼품 없는 몸이었는데 이렇게 막상 보니까 오히려 가장 선문경을 하고 가장 호흡이 잘 맞구나 하면서 좀 감탄하는데 근데 뭐 결국 다 필요 없죠.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금 전이 선문경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네 명이 다 와서 네 명이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전을 바라보면서 역시 집중한 이유가 있구만. 선문경이 우리 나리가 너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만 하면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금 전이 몸을 씻고 와서 자 서로 이제 축하의 선물을 교환하는 거죠. 방금 전은 신발을 하나씩 주고 이쪽에서는 액세서리 뭐 장신구를 하나씩 주는 걸로 해서 이제 서로 화목하게 앞으로 잘 우리 살아보자. 우리 집안에 우리 조율을 잘해가 살아보자. 네. 이렇게 이제. 의식을 치렀다라고 재밌다. 이제 방금전에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갈등의 소지를 어떤 남편 공유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는 하나의 의식. 그렇죠. 실제로 근데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게 명나라 상인들 집안의 풍속이었다는 거죠. 뭐 중국의 성풍속사를 보면 명대 상인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여자들 많이 들여오는데 그럼 요인들 간에 이제 질투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이 되면 골아파지잖아요. 서로 막 죽고 죽이려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손에 같이 다 피묻히고 한번 흙상물 같이 뒹굴다 보면 서로 묘한 그 패거리 의식이 생겨요. 연대. 연대 나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질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네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서열을 정해주는 거죠. 자 우리 우리 큰형님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큰형님이 지시를 다 따른다. 그리고 역할을 다 줘요. 뭐 넷째 손설하는 주방을 담당하고 뭐 둘째 부인 이교화는 해결을 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역할이 주어져요. 그 이제 질투라는 게 상상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맞아 맞아. 이놈이랑 저 여자가 어떻게 할까를 혼자 방에서 상상하다 보면 정말 이건 끝도 없이 가거든요. 근데 막상 딱 보고 나면 뭐 딱 현실이 이제 느껴지니까 아마 그래서 질투 이런 것도 많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문경은 사실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겠죠. 그런 기대 효과를 누리고 또 그렇게 집안을 잘 좀 화목하게 해놔야지 자기가 밖에 나와서 또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첩도 데려올 수 있고. 예, 네, 계속 데려옵니다. 또.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진도가? 진도가 지금 한 5회? 한 10분의 1도 안 됐어요. 10분의 1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금방 갑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지만 이제 먹구름이 다가오죠. 무송이 돌아오는 거죠. 무송이 돌아오니까 형은 죽고 없고 그 조카에는 혼자 늑시 나가가지고 살고 있고 형수는 벌써 개가를 했다 그러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좋아. 그러면 고소장을 내겠다. 그 웅가라는 어린애를 찾아보니까 웅가가 사실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얘기도 다 우리 무송 아니 무대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 좋아. 그러면 증거를 찾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고소장을 냈거든요. 네. 근데 서문경이 네트워크도 좋고 돈도 많고 하니까 로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해 잘. 그러니까 좀 더 현관보다 더 높은 부윤한테 이제 억울하다고 탄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또 부윤은 이번에 한번 청하 현감을 완전 싹쓸이 해버리겠다 해가지고 좀 의욕을 보였는데 문제는
선문경이 중앙에 직접 로비를 하는 거예요. 와. 중앙에 최고 관리들에게 로비를 하니까. 더 높은 데로 가는구나. 네. 자기 사돈을 통해가지고 최고 네. 높은 관리에게 뇌물을 쓰고 하니까 그쪽에서 바로 그 부인에게 편지가 오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은 편이야. 현감도 다 내 사람이고 너가 이렇게 너무 고지식하게 자꾸 가다가는 힘들어져. 이러니까 문제는 부인도 아니 이거 잘못했다가 자기가 그치. 이 자리에서 목 날라가지. 관직이 쫓겨나니까 불러요. 무성을 불러가지고. 야, 제조사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무산되고. 그 대신 너가 지금 또 그 와중에 무성이 성질을 못 이기고 선문경과 같이 있던 사람을 패대기를 제가 죽이거든요. 네. 그 소설을 보면 나와요. 얼마나 패 죽였든지 고안이 으깨졌단 말이죠. 얼마나 밟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 너도 지금 사람을 또 죽였으니 너가 살인죄인데 내가 그건 다 줄게. 막 니를 적당히 귀향 정도 보내는 걸로 하고 서로 덮자. 플리 바게닝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송은 귀향을 떠나고 이제 선문경하고 방금 전에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선문경이 또 이제 무송이 떠났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선문경이 친구 또 부인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 친구가 화자을 하고 아주 돈 많고 알코올 중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부인 이병아가 아주 예뻐요. 그 부인은 또 탐하는 금명매 이병아. 예, 예, 바로 이병아.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종의 사건으로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병아가 부탁을 하는 거죠. 아, 우리 남편을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서문경이 또 나쁜 깨를 부리는 거죠. 로비는 해주는데 네. 문제는 재산을 전부 다 친척들한테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이병아의 재산은 따로 자기한테 보관해라. 내가 맡아줄게. 이제 전당포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돈을 늘피나는 거죠. 사업이 늘 번창하니까. 이병아 돈을 미리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병아하고 화자는 살게 되니까 이병아 계속 구박할 거 아닙니까? 니는 이제 돈도 한 푼 없고. 그러니까 화자가 결국 화병에 나가 죽어버려요. 죽은 이제 친구의 부인을 이제 미리 다 짜고 했지만 또 데리고 오는 거죠. 여섯 번째 부인. 근데 문제는 얘 데리고 올 때 이병아가 또 선문경이 방금 전처럼 계속 다른 여자하고 노니까 이병아도 홧김에 다른 의사, 뭐 의원하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거든요. 근데 재혼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선문경은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재미가 없는 차에 또 선문경이 그걸 알고도 완전 대노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쟤는 내한테 오게 되는데 왜 저놈이 저 의원이 이병아를 데려갔냐 해가지고. 지는 되고 또 남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음모를 꾸미는 거죠. 자기 건달들을 시켜가지고 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한테. 야, 빌린 돈 갚으라. 가짜예요, 전부 다. 내가 무슨 돈을 빌렸냐. 이렇게 빌리지 않았냐. 차용증, 이제 가짜로 만든 차용증 보여주는데 억울하다 하지만 이미 광가에 다 돈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감방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풀려나가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데 너 돈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부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부인이 안 그래도 싫은데 돈까지 달라고 하니까 돈 갚아주고 나서 이제 남자 의원을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선문경이 그거 다 모든 걸 꾸미놓은 거죠. 그렇게 이혼하게 다 음모를 꾸민 다음에 이병아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병아를 자기는 지금 실컷하고도 이병아가 다른 남자한테 중간에 시집 한번 갔다고. 그러니까 그 난리를. 이병아 시집 왔는데도 반나절 동안 시집 가마가 왔잖아요. 에? 가마에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 응대를 진짜? 못하게 하고 또 새로 신부가 왔잖아요. 3일간 신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아가 목을 메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이제 시집까지 왔는데 남편은 사랑 안 해주니까 뭐 내가 왜 있느냐 이렇게 해서 목을 메니까 막 결국 그렇게 해서 달래주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여섯 번째 부인으로 딱 임명을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쫙 이래 여섯 명이 들어왔는데 계속 이제 서문경을 둘러싸고 음모와 모략이 계속 서로 이제 사랑을 받고 싶고 주도권을 잡고 싶으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이 금년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특히 손슬아라고 이제 하인 출신 네 번째가 사이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슬아는 음식을 담당하니까 서문경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서문경 어느 여자 방에 가 있으면 음식을 그쪽이나 차를 해오라니까 손슬아가 다 하는 거예요. 동선을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슬아가 계속해서 이제 고자질을 하고 이랬는데 방금 전에 완전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제 손슬아를 벌하도록 이제 뒤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결국 서문경이 손슬아를 처벌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방금년은 아주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 방금년은 자기 하인이 춘매거든요. 금병에 나온 춘매. 그 하녀를 서문경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녀하고 그럼 같이 해라고 해주거든요. 오히려? 네. 왜냐? 뭐 차라리 그러면 내 하녀하고 같이 이 서문경을 독점해버리면 서문경이 우리한테만 주로 올 거니까 우리가 더 주도권 가지 않느냐. 춘매는 내가 내 완전 내 충성 신복이니까 그래서 세 명이 이제 같이 잘 놀고 있네요. 쓰리썸도 나옵니까?
네, 단호합니다. 얘기는. 아, 진짜? 그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오. 그러니까 금병매가 80만 자거든요. 이제 네. 한자 그러니까 80만 자 중에 그래도 이 성 묘사가 한 2만 자가 넘는다니까. 꽤 되죠. 그리고 뭐 방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보면 그 체의를 어떻게 구사하냐 이런 방식도 자주 나오고 또 동성애 코드도 많이 나와요. 서문경은 결국 뭐 동성애도 즐기거든요. 그리고 진짜? 네. 그리고 아주 기형적인 관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서문경의 사이가 그 진경제인데 진경제 나중에 장모가 되는 방금년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고 또 방금년의 한 춘매잖아요. 방금년 춘매 또 진경제가 자기 장인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세 명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런 방식의 그런 기형적인 어떤 관계를 가진 것도 나오고 약물을 쓰고 성기구를 쓰고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어떤 약물을 쓰고 연고를 바르고 뭐 약을 그 마시 약을 먹고 네. 그리고 무슨 그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나오고 뭐 포르노그래피도 나와요. 추나를 보면서 뭐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는 거 여기 다 들어가 있네.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문화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금 앞서 나갔던 사람들의 성문화가 그 책에 담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고 팔고 네. 그러니까 어린애를 사올 때 그리고 집에 있는 첩도 이제 나중에 주인이 죽고 나면 본처가 팔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처가. 그러니까 처가 진짜 팔아버려요. 얘가 좀 잘못했으니까 기생집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얘 다른 사람 임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얼마 주고 팔아라. 그러니까 매파들이 있어요. 일종의 노예 중개상처럼 사람을 중개하는 그런 풍습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옷에 집착하고 음식에 집착하고 음식하는 방법 술 따르는 묘사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생활상 백과사전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서문경이 이병아를 데려놔서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병아는 이병아 참 착한 역할로 나오거든요. 반금년이 자기 엄마 반노파를 되게 좀 무시하죠. 좀 자기 어릴 때부터 팔아먹고 그래도 또 용돈도 주고 챙겨주고 이병아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돈에 좀 돈도 많이 가지고 왔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병아가 이제 애까지 놓거든요. 아들을 낳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어. 아들이 없었는데 나머지는 다 못 낳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도 네. 이거 이 남자 문제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욕망 아무리 해봤자 당신들의 후손은 안 생겨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애까지 낳았는데 방금년이 막 대성 통곡을 하면서 복수를 결심하는 거죠. 자기는 애가 안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 이름이 설사자예요. 네. 고양이를 시켜가지고 이 고양이한테 고기를 고양이 고기 좋아하잖아요. 이 고기를 항상 빨간 비단천으로 같은 걸로 네. 사가지고 고양이한테 먹게 연습을 시키거든요. 아기를 그 아기가 이름이 이제 하나? 예 관가인데 그 관가가 빨간 옷을 입잖아요. 중국 사람들 빨간 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날 바로 고양이를 풀어가지고 아. 그 고양이가 애를 공격하도록 해가지고 결국 애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런 음모까지 꾸미는 거죠.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결국 이병아는 애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오고 애가 이병아도 죽게 되고 이병아는 죽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끔찍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근데 결국 서문경은 뭐 이제 계속 이제 중앙에서 뇌물도 바치고 애가 이제 벼슬까지 받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계속 잘 나가네. 그 승승장구하니까 더 여자는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그 이교화라는 기생 출신이 또 조카가 있는데 그 기생들도 또 거의 뭐 건드리게 되고 자기 부하 직원 점원의 부인도 건드리게 되고 친구 부인 점원 부인 노 하녀 뭐 온갖 여자 있잖아요. 뭐 사돈의 뭐 쪽에 그러니까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만나는 여자는 다 건드린다. 그렇네. 근데 정말 뭐 끄떡이 없는 거죠. 갈수록 사업은 번창해지고 벼슬까지 받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이 스님한테 좋은 강정제를 넣는 거예요. 이게 하룻밤에 12명의 네, 12명의 미녀를 상대할 수 있는 약을 그 대신 한 번에 한 알만 먹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바르는 연고도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뭐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용법 용량에 맞게 항상 약은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약을 많이 먹나요? 너무 오남용을 하게 되는데 이 오남용의 주체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루는 부하 직원하고 가서 이제 방사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그날 술도 먹고 이제 좀 피곤한 거죠. 근데 방금 전 방에 들어갔는데 방금 전이 나하고는 왜 안 하냐고. 아유 너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냥 나는 잘 모르겠고 하니까 방금 전이 아유 그러면 좋아. 그 약을 있잖아 한 알만 먹어야 되는데 그 세 알을 다 이제 개해가지고 먹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이게 막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온 몸에서 뭔가 모든 게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 하고 비약을 그냥, 같은 거고 갑자기 술 먹고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피를 솟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결국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어? 아니 그러고 이제 계속 병이 났는데 이 병이 결국 뭐냐 의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오는데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양기가 다 소진됐다. 이제 탈량지증이 돼가 양기가 다 소진됐다. 그럴 만도 하지. 거기다가 이제 서문경이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눈앞에 자기가 음모를 꾸며서 죽은 무대라든지 친구 화자라든지 그리고 그 자기가 음모를 꾸며 죽은 여자들 그 죽은 남편들이 남편들. 막 이제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가자. 헌것이 보이고 우리 함께 가자. 이제 너도 죄값을 치러야지. 그래서 결국 이제 서문경이 죽게 되는 거예요. 서문경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거죠. 제발 사이좋게 잘 지내고 너희 첩들끼리 잘 지내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서문경이 죽는 날 정처 오울랑한테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요. 참 웃기죠.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문경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아까 제일 처음 나왔던 의형제 맺은 10명 있잖아요. 네. 이놈들이 서로 돈을 해먹으려고 난리고 서문경한테 차용증 빌려간 사람들은 전부 차용증 다 변조해가지고 돈 빌린 적 없다. 라는 식으로 다 엉망진창으로 돼버리고 또 서문경의 그 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두 번째는 바로 죽자마자 돈을 빼돌려가지고 아 나는 이제 기생집으로 돌아가겠다. 또 세 번째 보면 맹옥누도 아 누가 내를 좋아하니까 나도 그쪽 가겠다. 다 그래 되는 거예요. 또 방금 전에는 그 와중에 바로 이제 서문경이 이 집안의 남자라고는 사이 너밖에 없으니 진경제란 사이고 내가 좀 했다니까 사이하고 또 붙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하고 또 아까 말한 춘매란 하냐고 세 명이 이제 계속 붙어먹으니까 결국 그러다가 애가 생긴 거예요. 방금 전이. 그렇게 원하는 아유, 애가. 늦게 생겼네.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불륜이니까. 사위에 애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약을 구해가 약을 먹으니까 이제 애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어디 버렸는데 그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오월랑이 딱 듣고 이제 결국 이제 얘를 애초 그 찻집에 했던 왕노파 있죠. 왕노파한테 보내는 거,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파 보고 야, 적당한 사람 임자 나타나면 팔아라. 이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 병금년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정말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왔지만 나갈 때도 진짜 거의 빈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방금년이 나가가지고 그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왕노파 네. 집에. 그 왕노파 집에 있으면서 그 사위가 찾아오거든요. 진경제가. 그러니까 진경제도 이제 그 집에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경제가 자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구해와서 너희를 이제 빼겠다. 그러니까 그때만 기다려다오. 또 그다음에 또 방금 전에 춘매 있잖아요. 춘매가 잘 풀린 거예요. 어디에 팔렸는데 정말 높은 관리에 첩으로 갔는데 처가 되고 잘 풀리니까 이 사람이 쪼르는 거예요. 자기 그 관리 보고. 우리 불쌍한 마님을 데리고 오자. 나는 세 번째 세컨드 서드가 돼도 좋으니까 이 마님을 데리고 오자. 정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춘매는. 그렇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무송이 나타나는 거죠. 무송이 나타나서 네. 이야기를 딱 수소문해가 들으니까 무송은 이제 사면령이 풀려가지고 네. 그 당시 이제 전국적으로 대사면령이 풀려가 나타나서 돌아서 쫙 보고 이제 딱 수소문해 보니까 죽었고 서문경은 그 이제 방금 년은 왕노파 집에 있더라. 그래서 무송이 딱 가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아니 뭐 이제 내가 복수할려 서문경 죽고 없으니 이제 끝났고 내가 사실 옛날부터 우리 형수를 사모했다. 뭐? 뭐? 왔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나 이제 같이 내가 이제 형수님하고 같이 살겠다. 형수님도 나를 좋아했고 이제 우와,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반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조카 딸 조카죠 영아하고 미리 집을 구해놨으니까 네. 여기 이제 오시면 된다니까. 방금 년이 왕노파와 무송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몰래 듣고 있다가 그냥 급하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유 서방님 결국 나는 당신하고 살아낼 이어질 운명인가 보다. 네. 그러면서 빨리 술러야 된다고 지금 진경제도 돈 가지러 갔고 이러니까 나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돈을 치르고 데려가라. 그래서 무송이 아 그러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왕노파한테 돈을 줬거든요. 왕노파 돈을 가지고 그 오올랑한테 가는 거죠. 자 무송이 데리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이제 자 80냥 왕노파 또 거기서 또 다 떼먹어요. 80냥을 여기서는 불러놓고 자기는 실제 20냥을 브로커. 브로커를 하면서 거의 7,80%를 떼먹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 그러면서 오올랑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방금 년은 누가 사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아 무송이 데리고 간다니까. 오올랑이 딱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금년이는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올랑 그래 생각하는데 자 이제 돈을 치르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노파도 같이 불러요. 아 술이나 한잔하자고. 근데 술을 한잔하자고 하는데 딱 바로 자기 형님 위패가 딱 모신 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술상 차려놓고.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는 거죠. 내 인연 너 지은 죄를 알렸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칼을 딱 꺼내가 당장 옷 다 벗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칼로 이제 얼굴을 끊기 시작하면서 너 제대로 말 안 하면 죽이겠다. 진짜
사실 다 절단하겠다 되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아, 사실 여차여차해 가지고 독살하게 됐고 쫙 하니까 좋아. 그러면 도대체 이 우리 그깟 착한 형님의 죽인 너년의 심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자 이래가지고 칼로 가슴을 꽂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가슴을 해쳐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모든 거를 다 이제 막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게 괴기 영화 수준으로 정말 막 모든 걸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형님의 영전에 바쳐야 된다. 심장을 바치고 오장육부를 다 꺼내 바치고 쫙 하고 다음에 이제 목을 빼서 바치고 그다음에 왕노파는 도망치질라 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 미리 문을 딱 닫아놓은 거죠. 왕노파도 바로 한 칼에 날리고 자 형님 이제 영전에 형님 영전에 내가 이제 이 파악한 년들의 복수일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끝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끝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는 우리가 아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네. 결국 방금 년도 그렇게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다 죽네. 결국 32세의 나이에 온몸이 깔깔이게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춘매가 그래도 참 의리를 지키는 거죠. 높은 관리의 벼슬을 그 처가 됐으니까 춘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결국 영복사라는 절에 묻히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영복사 영원한 복이잖아요. 이 생전에는 못 누렸지만 영원한 복을 누려라. 근데 그 영복사에 다 있는 거예요. 이병아 죽은 이병아라든지 선문경. 어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무성은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중으로 변장해서 결국 나중에 수호전의 무대가 되는 양산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고 일련의 이런 일들을 겪고 스님이 되는구나. 네. 자 거기서 이제 여기 그 끝나는 게 한 80회 정도거든요. 네. 그 위에도 20회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뭔 얘기예요? 오올랑이 누가 있어? 오올랑이 이제 자기 아들 효가라는 아들을 네. 이제 데리고 키우고 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춘매가 어떻게 잘 이제 살고 이러는데 근데 춘매도 기본적으로는 음란한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춘매도 아까 말한 선문경의 사위 그 진경제 네. 진경제가 이제 또 세력하게 됐어요. 진경제가 나중에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면 돈이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거지 패들에 들어가가지고 거지 패들에 들어가서 거지 대장에게 자기 이제 딜을 빌려주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거지 대장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춘매가 불쌍하다고 자기 사실은 오라버니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가지고 또 둘이서 오라버니라 해서 어떤 자리를 하나 주고 나서 또 계속 서로 미래를 즐기고 하여튼 별 게 다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춘매도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인하고 하다가 결국은 복상사를 하고 여자가 복상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진경제도 결국은 칼을 맞아 죽고 다 끝이 안 좋은 거죠. 결국 욕망에 충실한 모든 인간들은 끝을 맞아 죽고 그나마 오올랑은 70세까지 천수를 누린 거죠. 나름 그래도 우아하게 자기 품위를 유지하고 인간의 도리를 달려고 했던 사람은 품위를 누리게 되고 이병아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는데 일조를 했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그 방금 전에 엄마도 잘 살피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많이 썼거든요. 이병아도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장례식은 성대했다. 이렇게 나오고 결국 나중에 이제 오올랑이 자기 아들을 저 중국에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송나라가 이제 황제가 잡혀가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도 피난을 갔다가 애초에 자기 아들 효가를 혼인시키려는 집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은 절에서 묵게 되는데 네. 그 절의 스님이 너 옛날에 나하고 약속한 게 있다. 아들 나한테 출가시키기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은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 구운몽처럼 딱 이제 이 보정선사란 분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꿈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사돈 떼는 집을 찾아가면 너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거기서 너의 지금 오라버니하고 이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너는 그 사람이 너를 네 첩으로 들리려고 할 거다. 너가 거부하게 되면 너 모든 사람 다 죽게 되고 너의 아들도 다 인생이 끝장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너 아들을 지금 여기서 출가를 시켜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크게 그 꿈에서 이제 보게 되고 깨달아가지고 아들을 출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들하고 헤어지게 되고 돌아와서 다른 양자를 하나 들여가지고 대를 잇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오올랑이라는 정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했으니까 잘 이제 무사하게 종신을 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결국 그 음심을 부리고 음탐했던 서문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제명에 다 못 살고 비명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 그대로 좀 일종의 권선징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음란한 정욕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짓고 죄의 대가는 참혹한지 반면교사로 삼아라. 근데 결국 그거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끝에 그냥 조금 권선징악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또 금수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들 그럴 테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백해에 달하는 장애 소설을 읽히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좀 보고 싶네 이거. 재밌네. 지금까지 읽으셨던 고전들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금병매 나오는 이제 여성들이 음란하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다는데 그렇게 이제 안 보는 해석들이 요즘 연구가 많이 나오죠. 아니 당시에 전부 다 욕망을 밝히는 분위기에서 왜 여자들은 욕망을 억제당하냐. 그리고 그 억제당한 욕망이 터져나왔을 때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의식을 넘어버리잖아요. 사실은 프로이트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욕망들이 그 억압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억압이 돼버리고 그것들이 부정당할 때는 어느 순간에 그게 터져나오면 그건 정말 타인을 해치는 공격성까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은 적절하게 발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결국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방금 전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팔려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에 눈들 때도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무슨 할아버지하고 하게 되고 또 자기가 무관한 그 무대하고 살게 되고 호떡장사랑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야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인격은 파멸당하는데 왜 내가 윤리도덕을 지켜야 되지 그 윤리도덕이 나를 죽게 만드는데 어쩌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노리개잖아요 여기서 지켜야 보면 사람들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그러니까 결국 그 억압 고통이 폭발한 상태 이래 될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그게 너무 나간 게 결국은 그 윤리도덕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그 결국 남편을 독살하게 되고 네네네. 또 나중에 그 아이까지 많지 않습니까 아이 관가까지도 그렇게 고양이 훈련시켜 주고 계속해서 그런 식의 사람을 죽고 죽이게 만드는까지 나아가니까 결국 이 사람은 더 세게 이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고 입양한 사람은 말고 남편이 죽는데 서문경이 협조한 건 있지만 그래도 돌아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윤리도덕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도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뭐 병사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장례식은 성대했다 요 정도로 이런 식으로 또 좀 뭔가 절충하는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도덕을 너무 강조하거나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이렇게 억압하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법과 뭐 윤리도덕 이런 걸로 자꾸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깨려고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아, 저는 이제 뭐 큰 욕심이 없습니다만 이런 억압하는 분위기는 결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맞아. 만들지 못해요. 결혼제도 사라져야 됩니다. 뭐야 갑자기 기생전 결혼제도 사라짐이야? 아니 근데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네.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때 얼우동이라든지 이런 뭐 유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아니 즐긴 사람들은 전부 고관대작들이에요. 근데 고관대작들은 처벌 안 받고 여성만 처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가혹한 거죠. 욕망을 해도 좋아. 근데 여자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남존여비라든지 이런 남존여비의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철저히 통제되고 철저히 처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 피면 비명행사한다. 이런 게 사실 서문경이 제일 나쁜 놈인데 맞아. 서문경은 사실 별로 그렇게 목이 잘리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방금 전만 제일 불쌍합니다. 맞아. 그거 안나 까레리나 봐도 그 여자만 네. 죽잖아. 네. 어, 안나 까레리나도 봤어요? 그런 것도 본다고요. 여자가 불륜 일으키는 거는. 이게 도덕적 잣대로만 과연 방금 전에 물론 내부적인 성격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과연 내부적 성격으로 볼 거냐. 이 당시의 사회 구조가 결국 방금 전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맞아요. 하여튼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슬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그 앞길에 제가 서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묶는 게 이게 순전히 남자 위주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자유롭게 이제 된다면은. 남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내 애가 아닌데 내가 키워야 된다는 거. 그것도 열린 마음으로 좀 네. 받아주면 안 될까요,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두려워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남의 애도 족쇄가 들어간 거 아니냐. 남의 애도 귀여워는 뭡니까? 아니, 애들은 다 귀여워요. 아니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다 공동으로 네. 엄마 아빠를 알 수 없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네. 키우자. 공동의 자산. 그리고 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키우면 내예요.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니, 뻐꾸기가 그래서 그렇게. 뻐꾸기는 둥지로 날아가라고 하고. 하여튼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슬들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저는 선문경이 그 특히 소설가 조성기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문경이 여기서 정말 많은 여자를 탐닉하고 전족 이런 여러 가지 성적 약물이나 기구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에서 성적 컴플렉스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렇네. 사실 많은 남자 많은
여자를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성적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 여성을 아니면 이 남성을 잃게 될까 봐. 잃게 된다든지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꾸 탐닉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뭔가 환상을 키우는 걸로 자꾸 보상받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어떤 비상식적인 여러 가지 어떤 관계라든지.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부학적인 어떤 쾌락도 있겠지만 망상적인 쾌락이 있잖아요. 자꾸 뭘 만들어내가지고 관계를 만들어내가지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서문경의 이런 걸 보면 특히나 친구의 어떤 부인이나 남의 부인들을 탐했다는 거 보면 그런 게 강하지 않을까. 사실 이 소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카사노바나 돈주앙의 어떤 해고록 같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 그렇네. 그 남의 부인을 탐하는 거 심리에는 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내를 다른 사람이 키워준다. 나는 경제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런 심리도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돈에 많이 쪼달리십니까, 마더니? 양육비에 많이 시달리고 계십니까? 아이고, 못 났다, 못 났어. 네. 아,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재밌는 책. 이거는 3부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내용이 지금 많이 좀 넘어갔는데 아쉬워요.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연구 논문이거든요. 이게 제가 논문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변강세하고 비교해 연구한 것도 참 재미있거든요. 그걸 좀 못 따라줘서 죄송한데. 금병매와 변강세? 그 인물 서문경과 강세. 그리고 방금년과 옥녀 해가지고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 옥녀. 그래요? 그건 저희가 그러면 따로 엑스트라로 한번 기회 다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실까? 우리처럼 이렇게 다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반응 보고 여러분이 정말 강력히 원하시면 그 해당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학술적으로 한 20분짜리 따로 보너스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47번째 책 동양 최고의 최고 맞죠? 세계 최고. 아, 세계 최고입니까? ROTC의 버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세계 최고의 ROTC즘 소설 금병매 저희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책 저희가 또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